아, 네, 안녕하세요. 래플컴투입니다. 지금 오늘 요제 앞에 있는 제품이, 아디다스 프레데터 펄스 제품입니다. 프레데터 펄스 제품. 펄스 제품은 뭐, 프레데터 첫 번째 모델에서부터, 뭐, 라피어, 뭐, 또 뭐죠, 뭐, 하여간 프리시즌, 뭐, 매니아, 뭐, 이런 걸 거치고 나온 제품이고, 이 모델은 2004년, 그러니까, 월드컵 중간 해인 유로 2004, 대회를 기점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 매니아의 후속 제품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레데터 제품이, 뭐, 94년 최초 출시 당시부터 굉장히 큰 인기와 반향을 이끌어낸 제품이었고, 뭐, 코파 문디알과 그 다음에 월드컵 모델, 이두 모델이 거의 다른 브랜드, 축구 브랜드의 개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쟁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마치 표준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꾸준하게 출시를 했는데, 기존의 캥거루 가죽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조 가죽, 니트,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우븐천, 뭐 이런 것들에 다양한 종류의 인조 가죽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당시, 94년 당시만 하더라도 축구화 어퍼에 가죽 위에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고급 모델. 그러니까 아주 저가 모델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저가의 인조 가죽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가죽도 굉장히 낮은 등급의 가죽이 사용되고 하면서 사용이 됐을 수는 있지만, 고가 제품, 특히 프로페셔널 레벨의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가죽 외의 성분을 사용하는 게 흔치가 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프레테가 나올 때쯤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전후로 푸마 케블라로 나왔던 그라운드 컨트롤 모델이 요것보다 좀 빨랐는지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나진 않는데 어쨌거나 축구화에 소위 고무돌기라는 거를 장착을 하면서 축구화 제조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획기적인 제품이었던 거는 뭐 틀림없어요. 틀림없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이 펄스 제품을 리뷰를 하는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F50 제품과 함께 같이 리메이크가 돼서 동시 출격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나와 있는 그 펄스는 이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갖고 있고, 오리지널 복각은 아니죠. 오리지널 복각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아웃솔 같은 플레이트 이런 것들은 다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은, 이 제품은 2004년 당시에 출시됐던 모델이에요. 매니아가 2002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죠. 그러한 인기는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출시가 됐던 프리시즌 모델의 인기를 등에 업고, 엑셀레이터 모델이죠. 엑셀레이터를 등에 업고, 이제 프레테가 본격적으로 실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축구화다 하는, 그러니까 94 모델부터, 그 다음에 라피아 이런 걸 거치는 동안에는 고무돌기의 크기가 너무 두껍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선수들은 뭐 사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남미 선수들은 거의 사용하기가 어려운 제품. 그러니까, 뭐 터치감 이런 것들을, 뭐 천연 가죽의 터치감 이런 걸 좋아하는 남미 선수들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았고, 유럽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 그 다음에 뭐 독일, 이런 쪽에 있는 유럽 선수, 지역 국가 선수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 그래서 그 모델도 당시 이제 델피에로라든지 지단이라든지 베컴이라든지 뭐 루이스 피고였나요? 뭐 그런 선수들이 사용이 됐고, 나머지 이제 뭐 브라질리안들은 90년대 중반 넘어가게 되면 되게 이제 엄브로, 그 다음에 뭐 있죠? 나이키,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히바도 같은 선수는 일본 미즈노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98 엑셀레이터의 성공, 이어진 2002년에 매니아의 대박,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펄스로 나왔는데, 저는 94 모델부터 쭉이 제품들을 봐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고무돌기가 크게 장착되어 있는 프레테는 기본적인 실패 모델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이유는
그 고무돌기의 크기가 너무 크고 두꺼웠기 때문에 볼 컨트롤, 그 당시는 터치 개념 이런 자체가 저도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뭐 터치가 뛰어나다라든지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도 없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누가 신는 축구화 뭐이 정도 외에는, 그 다음에 새로운 소재, 뭐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는 신발 뭐 이런 거 말고는 이게 터치감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다만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신고 실제로 공을 차보면, 이런 제품들은 그 터치감 자체, 지금 말하는 터치감, 제가 기존에 신던 예를 들면 키카 제품을 신었던, 코파문데아를 신었던, 어떤 걸 신었던, 고무 돌기가 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큰 이질감 때문에 프레테 모델은 매년 나올 때마다 신기해서 사긴 하지만 신지는 못했었어요. 이 펄스 모델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 이렇게 박스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TF가 좀 하나 빠져있긴 하지만, 총 7개, 8개 정도가 됩니다. 8개 정도가 되는데, 이 8개 중에서 신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은 게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이게 이제 2002년 매니아 때부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깜박관념처럼, 뭐 축구화가 나오면 이제 컬러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니까, 수집을 하려고 억지로 한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수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하든, 국내에서 구입을 하든, 상당한 부분의 할인을 받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심지어 반값 정도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수집이 좀 용이했죠. 이제 그렇게 반값 정도로 할인을 받으니까 더 많이 사게 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펄스는, 어떤 분들은 매니아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액셀레이트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펄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엑스, 어떤 사람들은 뭐 앱솔루트, 뭐 이런 걸 얘기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신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신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얘기하기가. 근데 TFR 같은 경우는 A3 펄스라고 해서 나온 게 있었었는데, 그 당시 이걸 왜 A3에 세제곱 이렇게 해서 제품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프리시즌 TF나 매니아 TF랑 다르게 아웃솔이나 이런 것들이, 미드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경이 돼서, 제품의 그 착화했을 느낌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당시에 아디다스 이퀴먼트 TF나 그 다음에 옴브로 스페셜리 ASTF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A3로 들어간 제품들이. 그래서 이 펄스 제품도 TF를 사놓기만 하고 신지는 않았는데, 펄스가 이 제품도 제가 다시 리뷰를 해서 꺼내고 보면, 제일 궁금했던 거는, 지금도 궁금한 게, 아디다스는 제품이 나올 때마다 버전업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프레테가 2년마다 나온다 그러면 2년마다 나오거나 아니면 1년마다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 왜 신발의 라스트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느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롭다고 하는 것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인 프레테의 여러 가지 형식들, 러버를 처리하는 형식,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퍼를 구성하는 방식,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계속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매번 이렇게 축구화를 아디다스를 구입할 때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라스트였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미셀의 원 이때와 이때 이 제품은 제가 프레테 중에서 유일하게 추천을 하는 모델이고, 프레테 스터드가 달려 있는데, 물론 에이징이긴 하지만 스터드가 달려 있는 축구화로서는 제일 오래 신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프레테 제품을 신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그 프리시즌 TF랑 그 다음에 매니아 TF를 잠깐 신고 말았는데, 그거를 TF를 제외하게 되면 저그 리셀 제품이 가장 좋았는데, 요 다음에 나왔던 초록색으로 된 리셀은 저것과 다르게 앞코가 낮아지면서 착화감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 신발의 구조, 소재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이 고무 도포된 부위에 변화를 가져온과 동시에, 신발의 라스트가 약간 변경이 되면서 착화감이 확 달라져서 그 제품부터는 오래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저 제품이 워낙 편했기 때문에. 펄스는 매니아를 잘 신으셨던 분들이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신발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펄스든 그 다음에 나오는 앱솔루트 뭔가 나오면
제 경우에 한해서는 이런 축구화들이 결국 프레데테는 실패작이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레데테의 가장 큰 특징은 공우 돌기인데 버전이 계속될수록 고무 돌기의 양과 두께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요 앞에 있던 매니아만 하더라도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라인들이 이렇게 조금 더 굵게 되어 있었는데 펄스에 와서는 거의 선으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는 정도로 굉장히 적어졌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고무 돌기의 효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버전업이 되면 프레데테 94 첫 번째 모델에서부터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5세대를 거치면서 출시된 펄스에서는 프레데테 고유의 스워브, 파워, 컨트롤성의 프리시즌, 그러니까 타겟으로 가는 그 정도에서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공의 회전을 많이 걸라 그러면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떤 거냐를 가지고 연구가 돼서 고무의 크기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 위치가 조정이 되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펄스에 와서는 이 표피를 이렇게 만져보면 가죽의 층차가 거의 이제는 고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물론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긴 해요. 그러나 초기 모델과 비교하면 더할 나위 없이 작아져서 이 정도 레벨이 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펄스는 뭐 지금 현재 축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플릿됐던 나우솔, 그러니까 앞쪽이 양쪽에 뒤쪽 부분 앞쪽이 분리되어 있는 창을 사용한다든지 물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이미 78년인가요? 그때 이퀴먼트에서도 시도가 됐던 거고 88년이죠. 그때 이퀴먼트 버전에서 이제 이런 형태는 시도가 됐었었고 그 다음에 축구화로 이퀴먼트 뿐만 아니라 에트루스 유니코라는 이 90년에 나왔던 축구화 아디다스의 그 제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스플릿 아웃솔 이런 것들은 이미 시도가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큰 특징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프레테의 모델들이 신겨울인 것들 중에 하나는 항상 이렇게 이제 베컴이라든지 이런 선수라는 이 폴드오버의 이 지나치게 큰 텅 이런 것들은 다 무게 증가였어. 이게 실제로 지금 SG 모델인 경우에 무게가 약 280g 가까이 이르니까 이런 텅의 형태 이런 것도 거의 제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 정도 2004년 정도가 되게 되면 뭐 아디다스에서 F50 같은 것들이 나오는 시기인가요? 그 정도 이제 비슷한 시기가 되고 모렐리아가 나와서 이제 제가 모렐리아를 조금씩 신고 뭐 이제 M8 뭐 UL 이런 것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신으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로카스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전에 나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그 인젝트 2000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이 모델을 사용을 하면 어떠냐 이 아시겠지만 이 지금 그 프레테이 러버가 들어가 있는 거 이 러버 존을 천연 가죽에 형성을 시키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천연 가죽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고 여기에 스티칭을 하거나 해서 고무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우선은 좀 딱딱해져요. 그리고 이 가죽에 지금 이 턴 같은 경우에 그 가죽이 이렇게 풀로 쭉 다 사용이 되어 있건 한데 이런 두터운 가죽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퍼의 그 동원대 여기 끈 같은 부분들 끈을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비대칭 레이싱으로 만드는 구조인데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 끈이 들어가 있는 이쪽 라인들의 가죽의 두께가 되게 두텁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가 된 건 아니죠. 여기에 있는 사이드 쪽에 지금 인조 가죽으로 사용되고 여기 아디다스 라인을 좀 다른 성격 그러니까 이 텐션이 다른 걸로 마감 처리를 내서 역시 아디다스 라인의 기본 특징 이 선 자체가 이제 신발을 홀드해주는 그런 성질을 강화시킨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거였지만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의 뭐 핏 라스트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두터워 보이죠. 이런 두터운 부분과 무거운 무게는 선뜻
2004년만 하더라도 인조구장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운동을 맨 땅에서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구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봤던 거죠. 더더욱 이 제품의 FG 모델, 이거는 지금 제가 들고 이 SG 모델인데 당시에 요게 FG 스터드 형태입니다. 물론 이 FG 스터드 형태는 블레이드 타입이고 블레이드 타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연질이기 때문에 블레이드지만 위험성은 적은,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코팡 문대알도 그랬었지만 이 스터드에 사용되어 있는 이 빨간색 소재 자체가 비교적 부드러운 소재,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소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피파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이 축구화가 피파 공식 인증 축구화인 것처럼 아디다스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왔죠. 코팡 문대알에서부터. 어쨌거나 이제 피파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고. 이 제품에 나아가서, HG 버전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HG 버전과 FG 버전을 비교를 하면 역시, HG 버전의 스터드가 훨씬 더 많죠. 이쪽에 보면. 물론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컨셉으로 해서 유지를 하되 대신에 이제 스터드의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HG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HG와 FG의 신발의 라스트의 차이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스터드를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 주긴 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제품을 지금 신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당시에는 뭐 이런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유튜브라는 게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주 옛날이잖아요.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모르지만 HG와 FG의 라스트 차가 없고 그 다음에 일본 시장을 위한 이 HG 스터드는 출시가 되는 시절.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축구화들이 그래도 계속 나오던 시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2002 매니아 때부터 이미 이제 한일 월드컵이었고 일본 시장, 축구화 시장의 위상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축구화의 이제 가장 큰 특징, 그거는 역시 이제, 앞 전족부 쪽이 이제, 캥거루 가죽.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고무 러버, 프레트의 러버. 그 다음에 폴드 오버. 근데 폴드, 이 턱 자체가 전체가 캥거루 가죽. 그 다음 비대칭 레이싱. 그 다음에 끈을 안쪽으로 숨긴 구조. 그 다음에 스플릿. 지금 이 A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플릿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FG인 경우에는 스플릿으로 되어 있고 SG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터드를 제거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홈이 있는데 이 홈으로 그 렌치가 있어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스크루인 나사를 돌려서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 물론 이제 요 방식의 원조가 또 이제 FX 모델이죠. 86년 나왔던 FX 모델들의 그 소켓 시스템은 이렇게 넣어서 90도로 꺾어서 스터드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FX100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축구화. 다만 최근에 이제 리메이크가 되어서 나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출시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제품 형태 그대로 스터드를 내주면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요런 식으로 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스터드는 현대식으로 바꿔서 출시를 한 점. 아웃솔 플레이트는 어퍼는 전통적인 펄스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뭐 어쨌든 펄스라는 지금은 이제 지금 20, 30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제품이어서 과거의 펄스 플레이트 펄스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반면 저희처럼 예전부터 이런 제품들을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현대적 해석으로 이루어져서 현대 그라운드 환경에 맞도록
재구성되었다, 재구성되어서 이 플러스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신, 오리지널리티의 맛, 그러니까, 이런 FG, 아니면 이런, SG 스터드, 근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던 원래 오리지널한 느낌과는 다소 스터드나 이제 이런 쪽에서 디자인상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쉽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거와 동시에, 이 F50이 지금 같이 출시가 됐는데요. 이 F50은 이제 우리 훈님이 항상 이 제품 자체를 칭찬을 하죠. 칭찬을 하는데 뭐 굉장히 축가 잘 된다고 아니면 뭐 그런 취미는 아니라 아디다스에서 아디제로 F50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무게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줄인 제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훈님한테는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축가가 굉장히 가볍다, 굉장히 경량화가 추가된 모델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지금도 굉장히 현대 축가용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쪽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뼈대체온 쪽 조건은 스켈레톤 같은 거, 그러니까 형태의 지지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아웃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인솔 이렇게 제거를 하면 뭐 지금 축구화랑 그 만듦새가 20년 전, 이것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죠 지금은.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뭐 인솔 같은 경우도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인조가죽을 당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디다스가 굉장히 얇고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춘 인조가죽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지금 신어도 이 축구화는 비교적 발이 편해요. 제가 이 리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어봤는데 역시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디 스프린트 프레임이라고 부르나요? 스프린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는 여기 힐 쪽에 뒤꿈치 쪽이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걸리시는 분도 있고, 아킬레스 형태, 뭐 그 다음에 복숭아뼈 형태, 아니면 뭐 발 뒤꿈치 뼈 형태에 따라서 잘 안 차게 되고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제품은 인조 가죽으로서 무게를 초경량화 시켰다. 한데 성공했다. 이게 무게가 지금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달아보면 100, 한, 20, 30g? 40g 정도밖에 안 되는 무게니까, 울트라의 SL인가? 울트라 일반 모델이구나. 일반 모델과 보다 조금 더 가볍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는 게 놀랍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디다스 제품들이 그래도 비교적 신을만 했었어요. 많이 신었기 때문에 보면 이제 상당히 더러워져 있고,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인조 단디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물론 이 모델도 이렇게 스터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HG 모델입니다. 이게 HG 스터드였을 거고, 이 이제 요때가 라스트가 변경이 약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판의 HG와 FG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고 비교를 해보면 되긴 하는데 했고, 안쪽에 보면 아디제로라는 로고가 딱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이 제품의 특성. 근데 이 제품을 신으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얇은 어퍼 있고 라이닝 같은 건, 이제 라이닝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이는 이 스켈레톤 구조 같은 것들인데,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게 이제 결국 어퍼의 지지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조 가죽 자체로는 굉장히 빨리 흐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구조. 근데 이 초경량 모델의 라스트가 제 발과 크게 이질감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사용을 했었었고, 제가 아쉬운 거는 여기에 가죽 버전을 사용을 해보지 못한 게 실착으로 좀 아쉬워요. 가죽 버전, 그러니까 가죽 버전까지를 신어봤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경량화 모델의 쉔크 강수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스프린트 프레임 뭐 이후에 이제 계속 이 프레임, 그러니까 익스터널 힐 카운터가 만들어져 있는 이 프레임으로 계속 아디다스가 신발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패딩이 아무것도 처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축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볼 터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죠.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패딩을 없앴지만 결과적으로
패딩을 없앰으로써 신발의 직접적인 터치감이 향상이 된다. 물론 아마도 거기까지 아디다스가 갔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치감이라든지 컨트롤감이라든지 뭐 삭스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구화가 개발이 되고 나오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용어들로서 등장하는 것들, 컨트롤링 아니면 뭐 스워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터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 삭스핏이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러니까 스노그핏이냐 삭스핏이냐 아니면 락다운이냐 뭐 베큐핏이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로운 어떤 축구의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나오는 말인데, 아마도 이 당시에 이 F50은 기본적으로 초경량,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 반면에 어쩌면 제 기억에서는 이 제품이 높은 터치감을 가져다 준다 이런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퍼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어퍼가 굉장히 유연한 어퍼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장단점이 있어서 홀드성이 높게 잘 유지가 된다는 형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발과 그 다음에 신발의 라스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당 기간 동안에는 완벽한 핏감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어쨌든 저는 운이 좋게 이 제품에 발이 잘 맞았고 이걸 신음으로써 특별히 발에 어떤 트러블 이 생기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어봐도 편하게 발이 잘 맞게 잘 들어가는 신발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신발을 굉장히 장기간 걸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미 이 단계쯤 오면 이제 파루카스 TF라든지 뭐 여러가지 인조구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대안들을 찾아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요런 제품 정도를 구입하던 시절에 이미 뭐 푸마나 그 다음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다양한 일본 라인 제품들, 뭐 파티큐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푸마에서 나오는 뭐 공유사이다 아니면 아식스 인젝터다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을 사용을 해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제품 대부분이 천연가죽이어서 이 인조가죽 축구화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진 않았다. 이게 아마 불과 몇 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사용을 할 당시에는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그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실질적인 신발의 무게가 아니라 패딩이 전혀 없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런 직접적인 무게감을 이 터치에 의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이제 리메이크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되었던 이 F50의 아디제로 모델에 사용되었던 어퍼가 그대로 사용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똑같은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하면 다소 뻣뻣한 인조가죽의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맞을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HG 스터드도 뭐 지금 3-4세대 인조구장 같으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스터드 형태고 스터드 프레쉬가 별로 없는 제품이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쉔크 강성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개선된 아디다스의 이제 솔플레이트가 적용된 모델로 리메이크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과거의 아디 제로 F50 모델이 어땠을까, 그런 터치감이 어땠을까 하는 거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디다스가 출시한 F50 모델 그리고 이 펄스 모델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신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훈님은 이 제품을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에게는 아마 강한 임팩트가 있었던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제품이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무게에 놀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 제품의 뭐 어떤 특징, 예, 어퍼를 하나를 재단을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량화 시켜서 만드는 이런 기술 자체는 뭐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그러면서 아디다스가 이런 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높은 이 시리즈가 상당히 괜찮았었죠. 메시다 신고 나오고 F50 시리즈들이 비교적 그 프레테 모델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나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또 편한 신발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이제 축구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F50이 어땠나 하는 걸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서 구입하시고 한번 신어보시라.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펄스도 뭐 어쨌든 그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의 무게가 어쨌든 이 전부 솔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일부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묵직한 축구화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는 뭐 모든 플레이트가 다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한데 이런 묵직함을 갖고 있는 신발들이 주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실전에서 어떤 경기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보다는 옛날 클래식한 감성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봐도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아디다스에서 리메이크한 프레테 펄스 모델, 여기 지금 사진에 발락인가요? 이게 발락 라울 사진이 있군요. 여기 당시 모델로 했던 뭐 델페로, 발락, 베컴, 뭐 쿠티인가요? 이게 베컴인가 보구나. 그런 선수들의 사진 쭉 나와 있고 또 이제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이 아디다스 제품들 과거에 태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달려있던 거 제품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오히려 뭐라 그러죠? 좀 더 제품에 대한 감성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돌기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예. 파워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스워드 엘리먼트.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가는 그 두 가지 형태. 굉장히 낮게 지금 오퍼에 낮게 형성되어 있는 두 가지의 그 층차가 있는데, 여기에 좀 굵게 되어 있는 것과 여기 가늘게 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한쪽은, 그러니까, 위쪽, 여기가 이렇게 굵게 되어 있는 게, 파워 요소이고 그 다음에 같은 라인의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수업이라 이거죠.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자기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파워 엘리멘트와 그 다음에 여기 수업 엘리멘트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긴 하죠.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요렇게. 그래서, 과연 여기에 있는 이걸로 파워와 스워브를 어떤 식으로 그, 실착해서 입증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미 들긴 하는데, 여기 지금 파워존 여기 조금씩 이제 커지는 형태인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고무는 기본적으로 층차가 파워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요즘도 가는 고무 3개, 4개가 있는 게 축구와 공의 파워를 얼마나 실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쪽에 이쪽이니까, 인프론트 이쪽 부분에 이제, 발이 감기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가늘게 층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수호부전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파워 엘리멘트와 수호부 엘리멘트를 구분해 가시면서 한번 실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착을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저희 채널 요 영상에, 파워와 수업이 어떻게 잘 구분이 돼서 작동이 됐는지, 그런 거를 피드백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디다스, 프레테 펄스와, 그 다음에 F50에 대한 추억 소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